8년 전에도 네 엄마 때문이고 지금도 네 엄마 때문이거든? 저 어머니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. 깊이 사과드립니다. 누가 보면 처갓집에 처음 인사 온 예비사위인 줄 알겠다. 엄마 안 닮았더라고 그 아들은. 괜찮더라고. 헤어지다고 그냥 냉큼 헤어지냐? 유지 씨랑 미영이랑 같은 회사 다녀요. 가자 미영아. 그만해라. 이럴 때 친구 덕 좀 보는 거지. 그게 아니야. 감정 있는 사람처럼 읽었는데? 요즘에 방송 중에도 연기 못하면 잘리는 세상인 거 몰라? 그냥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거지?